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무당집인지 뭔지 여기. 예. 네. 그 절인데. 네네. 보살님 죽고 아, 아들 둘인데. 네네. 이거 집만 먼저 팔라고 하지만. 어. 그 누가 뒤다 보러 오지만은, 아이고, 집을 새로 공제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보더라고. 아, 그렇구나.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거든. 작은 아들이 죽어도 하던가, 아무 살다 하는 건 아, 작은 아들. 이거 집 비한지 거의 한 3년 넘었어요. 아, 비어진 지도 한 3년 정도 넘었다고요? 네. 성격 어땠는지 몰라요? 이 집 사람들, 여기에 사셨던 분들, 성격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3년 넘었어요, 여기 예. 비어진 지가? 예. 아, 그럼 여기 사람 어떻게 성향이라든가 성격 이거 혹시 아세요? 성향 모르고 전화했는데 말 그대로 네네. 아들들이 그 소문난 사람이고 잘 안 와요. 소문난? 아들들이 네네. 그 좀 술 먹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 하나는 사기꾼이고 법에 맨날 감옥에서 드나들고 이러는 사람. 아, 어머니는 어때? 어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셨다더라고. 아, 돌아가셨어. 아, 올 네. 봄에요? 아,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 그러더라고.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 아니 내가 여기 갔는데 내가 여기 잠깐 들어갔거든요. 신당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지금 겉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 내가 그랬잖아. 네. 부모가 신을 모시든 뭐를 하든 부처님 모시든 모시는 거 자기 사정이야.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모시고 이제 호주한테 휘둘려버리면 호주가 뭐고 그냥 허공에 떠드는 신을 끌어다가 모아갖고 자기 집에다 모신 거잖아. 네.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야. 신을 받아가 할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 흩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허주가 돌아버린 거야. 그렇게 허주가 들어오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터를 딱 보면 이모는 밖에서 벌써 대문 밖에서 딱 보면 알아. 이 터에 누가 산다는 걸 알고 이 터에 누가 들어와갖고 지금 누르고 있고 어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런 터에서 잘못되면은 자손들이 아까 얘기했지 범죄자 나오고 마약자가 나오고 즉시 또라이들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 신기가 왔을 때는 제대로 신을 받았을 거야. 하다가 이분이 욕심이 가했다든지 뭔가에 잘못 실린 거야. 법당을 딱 보면 남자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는 혼자로 출발했지만 중간에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다 법장을 차리면서 법당을 멀쩡하잖아 지금 볼 때. 그지 첫 번째 네가 마지막 법당을 지금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외관상에는 이게 법당 이미지가 맞아. 법당은 요렇게 요렇게 정갈하게 모시는데 지금 산신각하고 봐봐. 이게 무슨 계집보다 그하지. 어떻게 신을 이렇게 문도 쬐매한 문을 이렇게 해갖고 계집 어? 맞잖아. 진짜 뭐 계집 하나 만들어갖고 쭈루룩 다 뭐 갖다 모으는 거잖아. 이거는 허주를 끌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랬잖아. 자기 자손이 없으면 다행인데 자손이 있으면 폐가 망신을 한다니까 100%. 아까 얘기했듯이 마약자가 나와. 왜 마약자하고 정신병자가 나오냐면 자 귀신이 들어오잖아. 허주가 들어오면 제일 갖고 놀기 쉬운 게 뭐고 이 사람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고 자식이잖아. 그지? 그 자식들 장난을 치는 거야.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제일 많고 마약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게 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들은 거의 그런 사람도 제일 많은 거야. 이 산신각은 정말 산신 한 번밖에 못 보신다. 여기에 문도 봐봐. 이 쪼개난 문으로 무슨 기운을 받겠다는 거고 도대체. 그자? 지금 사진에서도 이 허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강심장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서 포악질을 못하지. 좀 저는 저는 그렇지만 아유 기운이 너무 진짜 엄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호주들을 너무 갖다 모아놨다. 이분이 여기서만 기도했겠냐고 맞잖아. 그렇죠. 다른 기도터도 댕겼을 거야. 거기서도 막 계속 무도하고 네. 저기 산신각에 계속 쌓아놓는 거야. 나중에 밤에 갔을 때는 둘러는 볼지언정 후환이 네. 좀 많을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둘러볼 때도 못 둘러볼 수도 있고 영이 어쨌든 간에 집에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정상인으로 살기는 힘들지. 그리고 겉에는 누가 와도 산신각 들여다보면 일단은 나갈 거야. 누가 와도 다 나갈 거야. 아, 딱 그 집 앞에 딱 들어서자마자 촬영은 진짜 잘 되겠다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내 입장에서는 아 진짜 피하고 싶은 집
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래, 봐봐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갈지. 근데 외면상 이따 외관을 봤을 때는 법당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각 12시 50분 강동원 스탠바이. 안녕하세요. 잠깐 이거 좀 둘러보다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미, 왔다. 아,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아, 움직인다. 얘 빨간. 이쪽 빨간 의자 쪽 있죠. 여기 서 있던 얘가 지금. 여기 계속 서 있던 얘가 이쪽으로 쭉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처음에 빨간 의자 있잖아요. 저기 서 있다가 소파죠.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간 보는 건가. 잠깐만요. 화장실도 하고 들어가자. 잠깐만요. 꺼져버렸는데. 저기
아, 진짜 어떻게 들어가냐. 아, 왜 이렇게 버퍼가 심한 거야.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다. 법당 먼저 가자, 그냥 바로. 안 되겠다, 여기. 아이, 막. 법당 먼저 가자. 나 자꾸 진짜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아, 여러분 소리 안 들려요? 이거 진짜 어그로가 아니라 나 계속 들려. 어, 막. 아, 진짜 헤드셋 끼고 좀 들어봐줘요. 진짜 장난 아니라 계속 들리거든. 봐봐. 도망가라고? 뭐가 있길래? 방금 도망가라고 안 들렸어요, 진짜? 아, 나 진짜 겁나 무섭다. 닮아로 오셨나, 근데? 방금 저 오른쪽이 닮아 아니었어요? 귀신의 집이야, 귀신의 집. 주변에 있다가 저녁에 끝나면 일로 와서 쉬고, 그냥 귀신들이 일로 와가지고 그러는 곳이에요, 진짜. 기운 좀 빼낼게요, 일단은. 문 좀 열어가지고 기운 좀 빼내자, 여기. 와, 나 너무 탁해. 안녕하세요. 대화상이구나. 이쪽이 영가전이고. 아, 뭐야, 씨. 비켜. 아따, 진짜 뭐가 있길래, 그냥.
아니 왜 용궁이 안 있고 불상이 여기 또 있어? 와! 뭐야? 아니 왜 불상이 있지? 지금 보면 저희가 신당이잖아요. 저 신당이면은 여기는 당연히 용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용궁? 그리고 여기는 법당이니까 당연히 여긴 용궁. 근데 불상이 있네. 왜 따로 뒀을까? 원래 따로 안 두는데? 따로 뒀구나. 뭐지? 여기는 뭔데 따로 뒀을까? 산신? 안녕하세요. 잠깐 둘러보다 갈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아 진짜 나 막 감 떨려서 미치겠다.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씨. 안녕하세요. 자 왼쪽부터 백호 산신 영님 그리고 이 두 번째. 복성, 세 번째, 옥황상제, 네 번째, 장군, 다섯 번째도 장군. 정리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여기는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왜냐?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다 건들 만한 사람이 아직까지 안 나타난 거지. 열지도 않았어. 찾아. 아, 저 사람 눈 안 보이나 봐. 나 찾는 것 같아. 눈이 감췄나?
뻔히 나 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딴 쪽을 보네. 눈이 안 보이나? 분명히 뻔히 봤는데 마주쳤거든요? 근데 일부러 피하는 건가?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거.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어 일단. 여기만 지금 여기는 아예 허락 자체를 안 하네. 여기는 그래도 둘러보기 허락은 해주는데 저쪽이랑 오히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입구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이에요. 오히려 안 터지려면은 저쪽에서 수신이 안 좋아야 되는데 저기는 수신 엄청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은데 오히려 수신이 여기가 안 좋아. 왜냐면 여기 다 몰려있기 때문이지. 관찰 카메라 한번 해봅시다. 되게 오랜만인데 좀 현상이 나올 만한 곳으로 하자. 안되겠다. 신당이 더 낫겠다.
자, 이 집 간첩카메라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일단 한 번만 더 시도해볼까요? 들어가지나? 시도해볼게요, 그러면. 걸려버려. 와. 아, 연가가 너무 많아. 아, 그럼 이 집은 연가를 부르는 집 같아. 예전에 저희 덧편 있잖아요. 덧편은 연가를 잡아와서 묶어놨다고 한다면은 여긴 연가를 그냥 부르는 집이야. 사람이 귀신은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지금 외부에서 여러분 집 들어가려고 한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왔다 그러면 다 내다보잖아. 지금 똑같아요. 다 보고 있어. 여기서 관찰 카메라 할게요. 입구가 딱 들어가는 순간 버퍼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은 눈을 아예 다 파였네, 쟤는. 와, 진짜로, 어디서, 지금 보기가 진짜, 와. 그리고 여기 거실 자꾸 돌아다니는 한 명이 있거든요. 계속 아까, 뭐냐, 빨간 의자 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그랬잖아. 이쪽 쇼파 쪽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랬잖아요. 얘는 계속 아까부터 거실만 돌아다니네.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갑니다. 저 차에 갈게요.
이게 뭐지? 바람꽃인가? 저쪽에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장비 좀 갖고 올게요. 이모가 처음에 네가 보내준 사진, 처음에 사진 보내줬을 때 네. 거기 남자 법사하고 여자하고 있을 거다 했잖아, 니한테. 네. 그지? 그렇게 됐다면 그게 법당이 맞다면 거기는 두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가 엄청 세다고 보면 돼. 그렇게 센터는 일단은 옛날에 우리 갔을 때 막 히히 웃는 여자 있지. 네. 그런 터처럼 감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감긴다니까 나중에. 거기가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기가 되게 센 느낌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 네. 네가 힘들 거라 했잖아. 첫 번째는 무조건 안 된다 했잖아. 네. 그런데 기도태에서 만들어진 연가가 거기다가 또 두 종류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한 동네에 네 말대로 수호신이 계시는데 법당이 법당 따이고 무당집 따이고 이게 두 개가 생긴 거야. 한 집에 두 개의 파가 있는 거야. 쉽게 해서. 이렇게 되면 신끼리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게 귀신들끼도 호주도 또 네가 세네 내가 세네 이래갖고 거기서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첫 번째 집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 오히려 법당이 더 집이 더 무서워요. 이모 말대로 진짜 귀신 집같이 막 진짜 귀신 그거하고 막 어떤 도라이에는 거실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다, 그러니까 다 거기는 다 사진 자체가 우리가 절에 가면은 담이 있지. 담. 네. 기아장 담이 있잖아. 네. 이런 담을 그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담을 왜 만들어 놓는 일단 도둑놈 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나쁜 기운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이게 담을 쌓는 거잖아. 네. 근데 네가 보여준 사진에 보면 거의 벌판이었잖아. 맞아요. 다 보였잖아. 네. 그래서 내가 네한테 그랬잖아. 저렇게 지은 터는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근데 다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네 말처럼 법당에는 남자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 기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함부로 침범을 잡기가 못하는 거고 나는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좀 그래 좀 우리가 좀 싫어하는 곳 있지 네가 싫은 곳 네. 왜냐면 갔다 오면 후안이 두려운 곳 네, 우리 그 항상 얘기하는 그곳이야 이게 아. 기도퇴에서 짬밥 먹은 잡귀들은 네. 일반 가정집 흉과 짬밥 귀신들하고는 잽도 안 된다 네. 뭐 야, 그 여자 한 분을 집에서 봤는데 우리 그 무당 그냥 제 느낌 무당 같았거든요. 무당이 우리 머리 딱 이쁘게 이렇게 머리 끌어 아니 그거. 쪼매잖아요. 머리 그 막 머리 한 털 안 남기고 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단정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갸우뚱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어디 있어 그 집에서? 그 집 안에서요. 그 쇼파 쪽에서. 근데 그 터는 진짜 있잖아. 셀 수밖에 없다. 당산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타협이 안 된 거야. 법사하고 보살하고 살면 보살이 포기하고 법사 따라가거든. 에이. 자기 신당을 접는 대신에 그냥 한쪽에 차려놓고 그냥 자기 혼자 점사보고 그렇게 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근데 네 말처럼 지금 쫓겨난 집들이 다 그게 지장보살이고 들어있었다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 이 여자 보살 할머니도 대단한 거지. 아.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니까 저렇게 집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아, 합을 봐서 누군가는 한 명은 굽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그렇지. 어린 누구 어떻게 한 집에 저렇게 두 개를 버젓이나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 나가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둘 다 죽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둘 다 그지? 네. 남편도 죽고 둘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 둘 다 죽었다. 그 생각이 들어 그냥.